안녕하세요 집샘TV입니다. 2020년을 맞이해서 경매정보회사 지지옥션에서 주최하는 전국 신년특강에서 강연을 하게 되어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 곧 출간될 저의 책에 대한 설명도 약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신년특강은 시간이 길지는 않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압축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어려운 내용보다는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할 예정이니 부동산을 모르시는 분들도 바람쐬다 생각하시고 가족과 혹은 지인과 함께 참여해보세요. 제가 발표할 주제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일상생활에서 경매를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머리 아프고 배울 게 많기 때문에 굳이 재테크나 투자에 관심이 없는 나는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매 자체가 국가에서 강제력을 사용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거나 집을 담보로 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으로 쓰고 개인 카드 값을 내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무자의 집에 전세나 월세 사는 분들은 재테크에 관심이 없어서 경매를 배우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제가 낙찰을 받아서 명도 과정에서 이런 임차인 분들을 만나면 내가 사는 집이 경매 넘어갈 줄 몰랐다 이런 반응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매를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경매투자를 할수 있는 겸업 노하우입니다 저는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는 도중 부동산 경매를 만나서 여러 노력 끝에 현재는 퇴사를 하고요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서 전업투자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경매를 통해 투자 수익을 늘렸는지,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업무를 어떻게 병행했는지 그 노하우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직장인이시라면 섣불리 직장을 그만두지 마시고 강의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입니다. 이번 특강은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서울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자만의 특성도 있습니다. 각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과 특색에 대하여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오르는 아파트의 기준과 왜내 아파트만 오르지 않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2020년 부동산 정책과 전망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쉼없이 바뀌고 있죠. 이를 잘 알고 있어야 지출되는 세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고, 부동산 시장 전망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하여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신청은 제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이버에서 지지옥션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들어가신 후에 상단 팝업창에 있는 지금이 경매 타이밍이다. 혹은 아래 공지사항 2020년 지지옥션 전국 신년 대특강을 눌러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아래에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리고 저 혼자 특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를 포함해서 두 명이 특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께는 이 지지옥션 경매 정보 홈페이지, 무료 이용권 증정, 그리고 신간도서 할인 판매, 지지옥션 상품권 판매, 도서 무료 증정 등의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각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시간이 되신다면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날 할인 판매하는 신간도서는 제가 쓴 책입니다. 원고는 이미 출판사에 넘어간 상태이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인쇄 작업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간단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대부분 처음 부동산 경매물건에 입찰할 때 말소 기준 권리가 무엇인지 인수되는 권리나 보증금은 없는지 또 현재 시세보다 얼마나 싸게 받는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분석만큼 경매에서 중요한 것은요 해당 물건이 지금보다 더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될 것인지 나중에 잘안 팔리는 물건이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도요, 내가 팔고 싶을 때 가격이 떨어지면 경매로 낙찰받은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치가 올라가는 물건을 어떻게 찾고, 가치가 없는 물건을 어떻게 해야 걸러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책에다가 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들은 부동산의 종류별로 차이점이 있어요. 각자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 초보자분들은 똑같은 기준을 다른 부동산 물건에 적용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빌라, 단독, 다가거주택, 상가, 소형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지식산업센터, 토지순으로 물건별로 살펴봐야 할 중요한 기준들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제가 10년 동안 실제로 직접 투자도 하고 컨설팅도 하면서 알게 된 지식들을 아낌없이 책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각종 빅데이터를 통해서 집에서 객관적으로 물건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홈페이지와 자료 활용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재했습니다. 이 투자를 시작하면서 분양 상담사나 기획부동산의 주관적인 의견을 객관적인 근거라고 잘못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큰 확률로 실패하고 많은 돈도 잃게 됩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인터넷으로 자료조사만 하셔도 종류별로 위험한 물건을 피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 더 자세한 내용은 실제로 출간되었을 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요. 거품인 곳도 있고 저평가된 곳도 있고 정신없는 규제 때문에 혼란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선택을 한다면 큰 수익이 있을 것이고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크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2020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바람직한 선택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년특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 샘TV였습니다.